자, 이제 블랙피시를 잡기 위해서 미끼를 끼는 중입니다. 캐스팅을 좀 멀리 해야 되는데, 제가 풀 따올 때 큰 거만 잔뜩 따와서 잎사귀만 지금 달려있는데, 이때도 좀 고정을 단단하게 하셔야 돼. 안 그러면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런 지역에서 봐도 이쪽으로 와서 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이상을 캐스팅을 해야 돼. 오케이? 이비 봉돌 하나 달았습니다. 이비. 그렇게 멀리 나간 건 아니에요. 제가 쓰는 데가 아니라서 그냥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1호대 같은 거 갖고 왔더만 멀리 캐스팅이 안 되네. 손잡이가 불편해서 그래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저렇게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앞을 넘겨야 된다고. 근데 그러려면 상당히 캐스팅 귀걸이가 길어야겠죠? 그리고 나중에라도 이쪽을 오시게 되면 풀은 좀 뜯어오세요. 풀이 있긴 있는데 만약에 만조가 되는 시점에서는 뜯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오케이. 아, 잘 괜찮네. 오케이. 이게 내가 쓰는 거랑 약간 달라서 약간 헤맸는데, 오케이. 블랙이죠? 오케이. 밀어주는 파도를 이용해서. 이런 데서 뭐 뜰채 대고 뭐 이렇게 할 그게 없습니다. 밀어주는 파도를 이용해서 다시 지그시 잡고 있다가 띄워야 돼요. 띄워야지 고기를 띄워놔야 서핑 타듯이 밀리는 파도 이렇게 온다고. 보이죠? 자, 다시 가만히 있어라 좀. 아이씨, 그냥 아주 오도방정을 떠네. 움직일 때도 항상 아유, 아키아 가방 저기 저 아키아 저씨 아키아 가방 아키아 가방은 치워. 아키아 가방 아주 부러워 죽었어.